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감에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 오늘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눈인사만 해주시고요. 가정에 있는 분들은 크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시작. 신앙은 태도입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3, 4년은 크게 새벽에도 금요예배도 기도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자꾸 킁킁거리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면 6개월 동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수술을 안 받았더니 요즘에 계속 하여튼 성대가 안 좋아서 킁킁거리는 것도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빅토르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예, 나치의 가스실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경험적 가치. 경험이 가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면 태도도 가치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치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경험적 가치입니까? 아니면 창조적 가치입니까? 태조적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그리스도인의 필요한 것은 다 세 가지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겐 태도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보다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트도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에 도전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얼만큼 지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카데미학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식, 또 내가 평생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건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비전과 도덕성을 함께 가지고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소망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인생이 응답하면서 살아가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불평으로 시작했다면 불평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남도 아닌 형들에게.
또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노예로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뭐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수많은 강단에서 거론되어지는 믿음의 인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과거에 집착했다면 분해서 못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자가 미움받는 자가 되었고 누명을 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에게는 아무런 옷을 입혔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옷이 찢어지는 옷을 입고 그의 신분이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고 화려했던 옷을 입었던 것을 과거를 생각했다면 분해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 격투기 시합을 종종 봅니다. 예, 격투기 시합을 보면 해설자가 그럽니다. 아, 저 선수는 어느 날 어떤 경기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고. 근데 오늘 경기할 때는 그 패배했던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승리했던 날을 뭐하며 기억하면서 격투기에 임해야지만 뭐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과거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패배했어도 오는 날은 뭐할 수 있다는 거?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할 때를 기억하면 내 삶이 뭐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 승부를 뭐한다? 결정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해설을 들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화려한 과거가 있겠지만 그가 현재를 바라보면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요, 도덕성이 없어요. 종교는 진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노예 요셉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신앙의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산 그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 환경보다도요, 자신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형들에게 아버지의 신분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낯선 사람의 손에 끌려갑니다. 모자라서 노예시장에서 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에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취위대장 애굽사람의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짧은 시간에 신분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신분의 변화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자신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인천. 보육교사가 자폐아이를 뭐합니까?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폐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라 합니까? 모든 교사가,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보육교사가 그 학대를 갖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폐아이가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훈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훈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모든 보육교사가 쟤는 저런 후육을 받는 것이 당연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확대로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 속에서
자신이 보육교사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자폐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보육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럴 때일수록 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목사라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목사라고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리내는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 잡는 게 뭐예요? 나는 목사지. 쓰러지고 넘어지도 다시 뭐합니까? 나는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뭐합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다시 한번 뭐합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뭐라냐? 목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하기 시작했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예배 중에 10명 중에 3명이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난 그리스도인이지. 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뭐지? 장로지. 아,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안수집사지. 아, 나는 새로 권사로 취임을 받았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자신을 뭐합니까?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이지만 그 속에서 난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이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제약 중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그리스도의 자녀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였던 것. 요셉은 그렇게 살았죠. 난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보디바의 장군의 집의 종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난 선민이야 라는 생각. 그것이 그의 삶의 태도를 인해서 신앙의 태도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정 여러분들, 환경이 우리를 때때로 억누를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의 자녀야. 나는 성도야 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는요, 불의한 성공보다는요, 의로운 신앙을 꿋꿋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바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총무로 임명받을 정도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성공했던 요셉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보디바 아내의 유혹이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유혹합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육신적으로 더 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태도는 분명했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불의한 성공보다는요, 의로운 신앙을 꿋꿋하게 선택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불의한 성공보다는요, 의로운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작은 도서관이나 제가 복센터에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속여요. 누구를요? 저를요? 다 아는데. 수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거 보면 몇 푼 되어지지 않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돈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순식간에 하는 말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부쩍 아파요. 그럴 때마다 내색하지 않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주님, 불의한 성공보다는 의로운 신앙을 선택하며 사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살때 이제 3, 4년 안 했으면 뭐 길이 뻔히 보일 텐데 그 길로 가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 하다 보니까 돈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센터에서 돈벌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요, 다 불법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벌수 있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목사가 했던 이유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불의한 성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쉽게 할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뭐 해야 될까요? 의로운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외롭더라도. 그게 남들이 볼 때, 아유, 쟤왜 저러냐?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많은 유혹들과 시험을 당하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한 성공보다는요, 의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주님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렸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이 뭐라던 세상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던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단 가족 여러분들은 불의한 성공보다는 의로운 신앙을 선택하고 꿋꿋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예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는 무엇입니까? 노예라기보다는요, 주인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예보란 뭐래요? 주인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주인이 행한 이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보디발 장군이 유심히 누굴 바라봤을까요? 요셉을 바라봤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믿을만 하니까 뭐 할까요? 맡긴 겁니다. 요셉이 행하는 태도를 보니까 맡길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노예로서 시킨 것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좀더 남들보다 섬기고, 좀더 남들보다 아끼고, 좀더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태도의 결과가 주인한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나의 태도인 거예요. 하루하루 목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예라기보다는 누구요?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1960년대 노벨 평화상을 수상차 덴마크로 갑니다. 그때 기자들이 다 플랫폼에 모여서 왜요? 슈바이츠 박사를 모여 맞이하기 위해서. 슈바이츠에다가 탔다는 그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다 1등석에서 슈바이츠 박사가 내릴 줄 알고 기다려요. 근데 1등석에서도 내리지 않습니다. 2등석에 탄다? 2등석으로 달려가서 기다리는데 내오지 않아요. 하류민들이 사는 3등칸은 타지 않았겠지라고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슈바이츠 박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노벨상을 수상하러 왔는데 왜 환자를 돌보고 계시냐고. 그때 슈바이츠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즐길 곳을 찾아와서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곳에 나는 가 있었다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 있었다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다고. 슈바이처의 삶의 태도입니다. 즐길 곳에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슈바이처의 삶의 태도였고 신앙의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길 곳을 찾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는 노예라기보다는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다운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살아갑시다. 직원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번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팔렸다는 의식보다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내가 애굽으로 팔려졌어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팔림을 당했잖아요.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해몽해준 술관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요, 감옥에서 나간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그는 팔렸다는 의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여 보냈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된 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여지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되었지면 결과도 뭐하나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팔렸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유럽에서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한 도시에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기술사를 천대했어요. 천대받는 시계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면서 한 가지 비밀을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비밀을 만들면, 시계탑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도록 뭔가를 하나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계탑이 고장났습니다. 사람들이 아, 시계탑 고쳐야겠다고 다 너구나나 올라갑니다. 근데 아, 아무도 시계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구를 부릅니까? 시계탑을 만들었던 제작자의 그 기술자를 부릅니다. 우리 시계탑이 고장났으니까 와서 해달라고. 그가 옵니다. 근데 그가 들어간 지 몇 초 만에 다시 시계탑이 정상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아유, 처음엔 우연이야. 우연히 맞춘 거지. 우리가 여러 번 올라왔던 게 우연이 되다 보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고장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안 돼요. 그 또 누구면 그 기술자를 부릅니다. 또 들어간 지 몇 초 안 돼갖고 다시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술자를 뭐합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시계 제작자의 비밀이 있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여 비밀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어떻게? 노예 신분이 어떻게 갑자기 국무총리로 변한 그런 것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현장이 되어지는 순간 우린 축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직장인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합니다. 온통 회사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당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그래서 사장을 찾아와서 그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남들이 오잖아 아침 일찍 있어도 밤늦게 퇴근하지 그 늦게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나를 해고하냐고. 사장이 당신은 필요치 않다고 가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퇴직했던 그 회사에 수의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원한 거예요. 수의가 되어졌습니다. 회사 정문을 지킵니다. 처음엔 쑥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뭔가 친절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회장이 사장이 보고 다시 그를 불러들여서 귀한 일을 맡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친절한 삶의 태도.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엘리트라는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태도를 그가 뭐예요? 무너뜨리고 싶었다는 거죠. 어떤 조직에서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 성실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일할 때도 하나님께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무총리가 되어진 은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삶의 태도는 곧 신앙입니다. 삶의 태도는 곧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왔지. 그냥 뭐 때문에 왔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예담교회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예담재간센터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예담작은도서관으로 부르셨어.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뭐요? 태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는 그 비밀의 열쇠가 새롭게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 코스가 있었다면 뭐예요? 총리 코스가 있었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 다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10가지 태도가 있대요. 그 태도를 보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보인다. 명확한 목표가 있다.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기 훈련을 꾸준히 한다. 주인 정신으로 일한다. 주인께서 주신 신념을 활용한다. 명랑한 성격을 갖는다. 솔솔 숨어온다. 열성적이다. 그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환경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성공보다는요 뭐요? 의로운 신앙을 선택하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노예라기보다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팔렸다는 의식보다는 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보내셨다는 소명의 의식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도에 맞는 여러분을 향한 비밀을 열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의 계획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나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경험적 가치도 중요하고 창조적 가치도 중요하고 태도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민자매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냥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보다는 자신을 중요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불의한 성공보다는 의로운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의한 성공이 아닙니다. 의로운 신앙으로 선택하고 꿋꿋하게 오르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노예라기보다는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 내가 팔렸다는 의식보다는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가 나에게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줄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상 탁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담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담 제가 복지센터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담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 안착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 꽤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기한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영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잠자는 교회가 하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남은 날 동안은 교회가 될 수로 주기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보내서 약한 자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도 아버지 부족한 자도 보내주면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붙잡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기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예단자 무슨 내 아버지 승자에게 해주시고 예단자들 지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또한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영 군사님 이번 주 화요일날 수술하십니다. 우리 수술하시는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저와 사모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담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부자 하나님 아버지 강구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일터도 사업장도 지켜주시는 예수 장윤군사님 아버지 16일에 수술 받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손해드리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심의 됨에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도록 주께서 이렇게 주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시간도 주께서 이렇게 주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